아침 먹을 사람. 저요. 저요. 이것은 조식이 아닙니다. 바로 전투식량. 백두산으로 출발하기 한 시간 전 든든하게 배부터 채우기로 한 아이들. 뭐야? 매운 거야. 이거 매운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스스로 음식을 다 담네요. 너무 기특하네요. 나도 한 필요해. 잘했어요. 가자, 가자. 어머. 지금 생 하나만 담았어요, 서준이가. 그거밖에 안 먹어. 제가 봤을 때 우리 서준 선생님이 재밌으라고 웃음 요소가 아닐까 싶어요. 이제 가져와서 먹어. 응가? 응가 말했다고? 그쵸, 아침에 화장실을 먼저 가야죠. 아, 그래야 돼요? 육아 힘드네요. 올려놓고. 오. 그렇지, 잘해. 바나나는 없는데. 바나나 없대. 맛있다. 많이 먹어. 아, 우와. 진짜 상남자예요. 그럴 때마다. 샘! Hey, how are you? I'm that good. Oh! Boom! 어? 되게 피곤해 보여요. 피곤해 보인다고? 예. 네. 여기 오는데 15시간 걸렸어. 우와. 15시간. 와. 아이, 나도 그래요. 어? 여기, 샘 삼촌, 봉태규 삼촌, 박주호 삼촌. 애들 안녕. 인사해. 안녕. 맛있어. 밀리 형! 이름 인사해. 안녕. 나훈아. 뭐가 나왔어. 스토리야 지금. 나은이라고 새로 들어온 친구야.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아우 이뻐 봐봐. 동생. 나은아, 너 몇 살이니? 나 4살. 오빠는 6살이구만. 희연이 오빠, 어디 있어? 희연이 나은이 기억나? 지난번에 나은이랑 시안이랑 만났었대요. 그때 진짜 설레었거든요. 예, 제가 보면서 설레었습니다.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괜히 쿨한 척. 그러니까. 아, 괜찮네요. 나도 한번 볼래요. 시안아. 나는 안녕. 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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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웩. 어우 멋있어 이 시안. 아, 저 나은이가 알려준 거야 시안아? 빠빠라빠 빠빠라빠 빠빠라빠. 역시 나은이가 인기가 좋아요. 시안이 눈에만 보이고 나도 보여줘요. 승재도 안녕해. 짜잔 승재. 아이 설렌다. 나은아 잘 지냈어? 두 삼촌이다. 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제가 동국이 형 대신 왔어요. 시안이는 저 점점점 뭐죠? 시안이 쉬워요? 시안이 많이 잘 듣지. 형 제주도에서 좋은 시간 보내고 오세요. 안녕. 끊어, 이제 삼촌 보기 싫어? 보기 좋은데! 끊어! 끊어! 힘내세요! 아이고! 힘내야죠. 맞아, 맞아. 걱정하실 거예요, 삼촌이.
날씨 좋다. 네. 여러분, 어제 밤에 올 때 비 왔죠? 네. 오늘 비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날씨 좋죠? 네. 이러면 천지를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있다. 볼 수 있다. 잘 못 찬 사람. 나 아빠 얼굴이 이렇게 찢어졌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아빠. 안녕하세요. 저기. 시안이 아빠 인사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한테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거야. 어, 예, 겸손한 분이야. 자, 오늘 우리 어디 갑니까? 백두산. 그렇지. 백두산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갈 거예요. 자, 그러면 간단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자, 부대장 지도 주세요. 자, 여기가 서파로 가는 길, 여기가 부파로 가는 길인데 숙소에서 버스로 2시간을 달려 향하게 될 첫 번째 장소. 우와! 바로 천지에서 쏟아지는 물줄기가 장관인 백두산 필수 관문 비룡폭포. 폭포에서 다시 1시간 반을 달려서 도착하게 될 두 번째 장소는 지옥보다 더 무시무시하다는 1442계단인데요. 과연 이 계단의 끝에서 천지를 무사히 만날 수 있을까요? 정말 쉽지 않은 코스야. 그래도 힘내서 가는 거야. 네. 자, 준비. 시작. 백두. 렛츠고! 야, 지금 이런 화이팅으로 가는 거야, 알았지? 진짜 날씨 좋으니까 우리 천지 꼭 봤으면 좋겠다. 언제 안 놀았어? 오늘 안 놀았다고? 오늘 안 놀았다고? 앉을 기대가 됐겠지. 태어나도 왜 여기 피 났어? 피? 피 났냐면 긁혔어. 어? 날개 때문에. 날개 때문에. 여기 긁혔어? 아니 여기 날개 긁혔어. 그래서 밴드 붙였어? 네. 붙였어? 미안해. 근데 저희 천지 가는 게 예능에서 간 적이 있어요? 이게 1박 2일에서 가고 10년 만에. 10년 만에? 우리가 10년 만에 가는 거야. 너네 태어나기 전에 원래 갔다가. 야, 이게 허가 받는 것도 쉽지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허가가 안 났는데 이번에 10년 만에 난 거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지. 너네 정말 새로운 역사를 쓰는 거야. 와, 진짜. 10년 만에 도전인 만큼 아이들이 정말로 천지를 꼭 봤으면 좋겠어. 그렇죠. 아, 진짜. 얘들아, 백두산을 정말 잘하는 아저씨가 있거든? 오. 근데 아빠가 전화해서 한번 물어볼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형, 대한민국 만세는 잘 있죠? 건강하게. 네. 네, 잘 있어요. 많이 컸어요. 아이고. 정말 많이 컸어요. 2014년 우리와 첫 만남을 가졌던 대한민국 만세. 지금은 한국을 잠시 떠나 프랑스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귀여움은 여전하지만 올해로 벌써 7살이 된 형아들이랍니다. 어머, 너무 잘 컸어, 진짜. 아이슬란드로 놀러 간 거래요. 아, 진짜요? 저렇게 많이 눈을 또 언제 밟아보겠어, 와. 그죠? 아버지! 아버지! 여기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세요! 반려집이야! 진짜 영화네요, 영화. 와, 저거 해보고 싶어요, 저거!
올 겨울에 너무 좋죠. 둘이 가는 여행도 좋지만 네. 아이와 함께 가는 여행은 정말 뜻깊고 더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아요. 찬이랑 안 맞네. 야, 아빠. 아빠가? 아빠가? 야. 그래, 왜 그렇게 괴롭히고 있어? 이렇게 하면 여기서 물이 쪼르르 떨어지면 되게 완전 아빠가 재밌어. 아, 이 본격적으로 그럼 눈싸움 하는 거. 아, 그쵸. 여기서 눈싸움 해줘야 돼요. 탈골할 것 같은데요? 얘들아, 이제 가야 돼. 몇 분 더 갈 거야? 120분. 어? 120분. 120분. 너 혼자 살아, 그럼 여기서. 10분. 왜? 거기까지 5천까지 10분. 그럼 몇 분? 66분. 이렇게 많이 해주세요. 저희 지금 백두산 아래입니다. 바로 아래? 네, 이제 천지 가고 있어요. 아, 날씨 어때요? 날씨 엄청 좋아요. 그저께 저희 장모님 많이 오셨는데 네. 고마웠어요. 굉장히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형은 몇 번 갔어요? 아, 형 많이 가서 몇 번 갔는지 기억도 안 나요. 천지 올라가면 뭐 해야 돼요? 네. 형, 뭐 저기 계단이 한 1,400m 있다는데 애들 괜찮을까요? 괜찮아. 네. 괜찮아. 아, 그래요? 조심히 잘 갔다 올게요. 승재 화이팅! 네, 화이팅! 잘 다녀와.